안녕하세요, 블루진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명포에 방문했습니다. 청명포는 과거 단종의 유배지였던 곳인데요.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작은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. 오늘은 이곳 청명포를 둘러보고 바로 캠핑장으로 갈 거고요. 내일은 집에 가기 전에 또 다른 곳을 둘러볼 예정입니다. 벌써 영월 관광도 세 번째인데요. 이번에는 가을 날씨가 정말로 가을가을했습니다.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랜선 대리 여행 그리고 대리 캠핑 되시기를 바랍니다. 지나가다가 약간 노지 같은데 발견해서 탐사해봅니다. 노지 탐사 되게 오랜만이네요.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평일엔 특히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여름 되면 침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기 차단기도 있는데 일단 열려져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. 도로에 차는 다니거든요. 그래서 낮 시간엔 조금 소음이 있겠지만 이 자체는 되게 한적하고 풍경 기가 막히고 바로 앞에 물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레이가 과연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을까? 그걸 잘 모르겠어요. 물론 오늘은 저는 캠핑장 예약을 해놔서 갈 건데 캠핑장에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. 옆에 한 팀 계셨는데 방금 가셨고요. 앞으로 한 팀 더 온다고 해요. 그래서 서로 좀 떨어져 있으면 조용히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름 명당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쉘터 치니까 너무 더운데요? 천천히 쉬엄쉬엄 했는데 야 그래도 풍경 좋고 자리 잘 잡았어요. 아 좋다.
드디어 눕네요. 아이고야, 살겠다. 아, 야, 너무 좋다. 좋았어. 나 뭐 라면이라도 먹고 할걸 그랬어요. 에이, 생각 잘못했네. 이 쉘터에 투명 창만 좀 있으면은 겨울에도 쓰겠는데. 이건 올 가을에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. 한겨울 되면 투명 쉘터를 또 꺼내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좀 바람 불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쉘터는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난로를 작년에는 한 번도 이용 안 했던 것 같고 올해 들어서 한 2년 혹은 3년 만에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. 엄청 고프대요. 야,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에이, 배고픈데?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, 제가. 어이씨.
제가 쉬었습니다. 네, 마셔야죠. 빈속에 술 마셔야죠. 전어는 아주 멀쩡하네. 아, 맛있다. 가시가 좀 많긴 하죠. 기가 막히네요. 양념은 겉엔 좀 탔어요. 탄 부위는 걷어내야 하고. 아니, 양념을 겉에 발랐는데 겉이 타면은 뭘 먹는 거야? 양념 맛 전혀 안 나네. 간장 향이 나네요. 간장 향이 나. 와, 완벽하게 됐다. 와. 잘 먹었다. 배는 안 부르지만 잘 먹었습니다. 일단 맞다. 원래 전어는 야식으로 먹으려 했거든요. 근데 소고기가 쉬어가지고 전어를 먼저 먹었고, 밥은 조금 남았는데, 밥은 뭐 내일 아침에 또 먹어도 되니까 냅두고, 야식 준비한 것도 또 먹어봐야죠. 일단은 만두 좀 굽고요. 만두 다 구우면 여기다가 우동 끓여 먹어요. 오, 맛있겠다. 너무 맛있네.
그럼 또 계속 먹어봐야죠. 아, 맛 좋네. 반합에 고체 연료 이용하는 거는 고체 연료 한 개로는 절대 끌지 않아요. 최소 두 개에서 두 개 이상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. 근데 뭔가 감성이 있어요. 예. 아, 시원하다. 만두 먹고 나서 솔직히 배가 좀 불러옵니다. 만두랑 우동이랑 함께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배가 불러요.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? 있는 음식은 다 해치워야죠, 그쵸? 에. 누군지도 모르겠어요. 포장마차에서 먹던 포장마차 우동 맛 좀 나네요. 포장마차 그립다. 마지막에 포장마차를 좀 제대로 갔던 게 회사 다닐 때요. 종로였나? 그 회사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어요. 그래서 7시 반인가 뭐 그때 문을 열어서, 그 회사는 퇴근 6시잖아요? 그래서 1차를 어디 갔다가 2차를 거기를 다 가가지고 우동이나 국수 있죠? 그거 먹고, 홍합탕 먹고, 오돌뼈 먹고, 닭발 먹고, 꼼장어 먹고. 이 오늘 200ml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에헤이, 좋구만. 이렇게 먹고도 좀 배가 고프거든요. 근데 너무 오래 걸려. 칼이 너무 안 되네, 칼이. 따뜻해요.
저기 아이폰 타워 Shines from anywhere out of the wall When I쉘터가 조금 덜 말라서 말리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여기 야영장 소개를 좀 안 드린 것 같아요. 당마루 관광농원이라는 곳인데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. 제가 있는 곳이랑 저 반대편에 또 멋진 절벽 뷰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쪽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커피 한잔 하고 저쪽 반대쪽도 한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. 가을에 날씨를 너무 제가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. 아마 다음 주말까지도 꽤 멋진 풍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주말에 15팀 이하로만 받는다던가 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줄이 막 그어져 있지 않아요. 저는 좀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은 피하고 있거든요. 사실 캠핑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곳 가셔도 와 여기에는 뭐 시설이 잘 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지 다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면은 진짜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있어요. 너무 인공적인 거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정말로 아주 풍경이 멋들어지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곳 같아서 내내 힐링하면서 캠핑을 했습니다. 물론 단점도 있긴 했는데 화장실 개수대가 제법 멀리 있거든요. 물론 저쪽 편에 자리 잡은 가깝겠지만 제가 자리 잡은 곳이 조금 멀고 오... 와 그럼 쓰자마자 중고됐어. 완전 한약이네. 쓰디써. 와 너무 좋다. 제가 쉘터를 잘 안 치고 캠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누워서 하늘 한번 보셔야 돼요. 쉘터 안에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 밖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뭐 겨울 되면 더 추워지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이쪽은 제가 자리 잡은 쪽이랑 정반대쪽인데요. 저쪽 강이 엄청 잔잔하게 보여가지고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. 이 야영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. 만약에 제가 다시 온다고 해도 이쪽에서 자리 잡을 것 같긴 한데 이쪽에는 이렇게 좀 여러 팀들이 이렇게 부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은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. 근데 이쪽이 화장실도 가깝고 경치도 아주 끝장나서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화장실하고 개수대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. 시설이 막 요새는 호텔처럼 엄청 삐까뻔쩍한 곳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자리 잡았던 곳은 이렇게 바닥이 전체적으로 잔디밭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앞쪽은 팥에서 깔려 있고, 그래서 지금 장박 카라반이 몇 팀 있고 텐트도 하나 있는데 풍경 진짜 기가 막히고, 무엇보다 아직 사람이 별로 없어. 우리가 사람 없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아이들 뛰놀 수 있게 완전 잔디가 잘 깔려 있고 좋네요. 이번에는 둔치 유원지라는 곳에 들러봤습니다. 강가고요. 여기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길에다가 주차하고, 이쪽에 자갈밭이에요.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셔야지 약간 조금 평평한 곳도 있거든요. 이런 데다가 쉘터 같은 거 설치하고 캠핑할 수 있도록 군에서 무료 개방한 곳이거든요. 경치 좋습니다. 이번에는 영월 파눈리에 있는 섭다리 마을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. 여기가 꽤 유명한 곳인데요. 저 멀리 다리가 있어요. 근데 저 다리가 자연적인 재료로만 만들었거든요. 시멘트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풀이랑 흙을 덮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. 내구성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잠기게 되고 부서지게 돼요. 그러면 철거를 하고 10월에 다시 다리를 만든다고 합니다. 지금 다리를 다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. 또 여기가 겨울에 오면 그렇게 또 운치가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겨울에 한 번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가을도 되게 멋진 것 같아요. 지금 낙엽 장난 아니고 풍경 너무 멋진데요. 옆에는 섭다리를 조금 짧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. 실제 섭다리를 여기다가 재현을 해놨습니다. 여름에 저쪽 진짜 섭다리를 철거하고 나면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 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렇게 나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. 그리고 건너려고 하는데 와, 다리가 진짜 운치 만점입니다. 한운의 섭다리까지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. 야, 여기 정말 잘 와본 것 같아요. 또 겨울에 어떤 풍경일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영월 다녀오신 분들은 섭다리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갑니다. 여러분들에게 대리 캠핑, 대리 여행 되셨기를 바라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저 짬뽕 하나만 먹을게요. 네, 저 밖에서 집 먹어도 될까요? 여기 파눈리 섭다리에 짬뽕집이 있더라고요. 짬뽕 먹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와봤습니다. 안에는 사람들 계셔서 밖에서. 크. 잘 먹겠습니다. 오, 칼칼하네요. 제가 유튜버 된 이후에 음식점에서 뭐 먹는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. 한 분기에 한 번? 아니면 반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음식에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.
여러분들, 세상은 진짜 넓고요. 맛집도 많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. 와. 생각을 돌이켜봐도